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 수업을 서서히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뭐한 가지 제가 좀 잘못 코드를 짠게 있어갖고 조금 설명드리고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우선 로그인을 해서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 그럼 이제 이고은이 나오죠. 자, 이렇게 이고은이 나온 상태에서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꺼요. 그리고 다시 키고, 그리고 웰컴 페이지로 다시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무한이 계속 대기 중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deserialize user Facebook 이렇게 이 사용자의 아이디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건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자, 일단 우리가 로그인을 하면 serialize에 의해서 세션에 그 유저의 auth id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sessions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그 유저의 값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serialize 유저는 페이지에 접근할 때마다 세션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deserialize의 function이 항상 호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출이 되는데 그 사이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껐다. 이렇게 껐다. 지금 껐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끄고 다시 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용자의 세션은 파일에 저장되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런데 사용자의 그 뭐죠? 회원 정보는 지금 우리가 유저스라고 하는 배열에 저장하고 있고 그 배열은 메모리상에 존재하고,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애플리케이션을 끄면 휘발돼 버리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세션 정보는 살아있는데, 유저스에는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교육용으로 실제 필드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배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포문에서 쭉 찾다가 일치하는 사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문이 끝나버리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은 계속 대기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은 여기서 don 하고서 don이라고 하는 저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에러 메시지를 받거든요. There is no user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추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There is no user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는 출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은 여전히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이 세션 데이터가 파일에 저장되면 우리 사용자의 데이터도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 저장이 돼야 돼요. 다만 지금 우리는 일단 교육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돼 있었을 뿐입니다. 아, 제가 좀 후회돼요. 앞에서 잘할 걸.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건 제 책임이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무한히 기다리는 문제가 생기면 세션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럼 더 이상 이 사용자는 세션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자, 리로드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다시 웰컴 페이지로 진입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고은이 화면에 잘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회원가입을 받을 때 실제로는 이것보다 좀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auth id와 display name만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메일을 갖고 싶어요. 사용자의 이메일을 획득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매뉴얼에 보시면 permissions, 즉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 페이스북에 접근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가 윤호해줘야 됩니다. 허락해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요 스콥이라고 한이 값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콜백이 끝난 부분, 콜백이 아니죠.
콜백 전이죠. 자, 이 부분에서 콜백 전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두 번째 인자를 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인자의 프로퍼티 값은 스코프고요. 그 스코프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퍼미션, 예를 들면 리드 스트링, 그 사람이 쓴 글, 뭐 이런 정보들이겠죠. 자,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건 이메일 정보거든요. 이메일 스코프에다가 이메일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스코프이 더 있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면 이 페이스북 로그인 스코프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한 이 참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건 이 이메일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정보를 페이스북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로그아웃하고 자, 다시 로그인을 시도하면 이미 저는 인증이 된 상태거든요. 하지만 페이스북을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인증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왜냐? 스코프를 바꿨습니다. 이전에 사용자가 허락할 때는 이메일을 획득하는 권한이 없었거든요. 전 지금 이 스코프에다가 이메일을 추가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다시 한번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페이스북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더 주냐면 이메일 정보를 더 줘요. 자, 그래서 그 로그인 그 인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객체를 이렇게 제가 한번 출력해 봤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메일이 없어요. 와, 여기서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뭐가 더 필요하냐면 여기 우리가 페이스북 스트래티지를 등록하는 여기에서 이 정보가 더 들어가야 돼. 이거 매뉴얼이 안 나와요. 자, 프로파일 필드스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프로파일 정보로 들어올 값들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메일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정보도 필요하면 이렇게 직접 기술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임 요것도 제가 예전에 해봤을 때는 화면에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파일에 안 남겨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네임도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주면 디스플레이 네임이 잘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다시 한번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다시 시도를 해볼게요. 자, 로그아웃하고 자, 또 사용자가 없어졌어요. 자, 요거 또 지워야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예제를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자, 로그인을 다시 해볼게요. 로그인. 그리고 페이스북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메일 정보까지 같이 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용자의 그 유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 우리는 지금 배열을 쓰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메일스 보이시죠? 요거를 저장해야 되니까 요 뒤에다가 이렇게 이메일 땡땡 그리고 이메일스는 사용자 이메일이 여러 개일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텐데 이게 배열이니까 프로파일에 이메일스 예. 첫 번째 값 객체죠. 그리고 그 객체의 밸류를 이렇게 주면 egoing2@gmail.com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하면 사용자의 이메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그인 페이스북 자, 보시는 것처럼 이고온이 잘 출력이 됐고 뭐 이메일 정보는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메일 정보가 추가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정보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사용자가 뭐 페이스북이 죽었다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이 이제 망했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은. 자, 그런 경우에 사용자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메일이라는 아주 강력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이메일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인증을 시켜서 그 지금까지의 사용자와 페이스북에 등록되어 있었던 사용자가 같은 사용자인지 확인하면 이제 그 사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받아서 다시 로컬 스트래티지로 우리가 전환할 수도 있겠죠. 로컬 스트래티지에서도 사용자 이메일 번호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는 이메일을 보내갖고 그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 그 사용자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식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위해서도 이메일을 꼭 받으셔야 되는 정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사 인증이라는 것을 패스포트를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강의 만들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뭘안 했냐면 만약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그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기능. 또 뭐가 있나요? 사용자가 회원가입할 때 이메일을 보내서 그 사용자가 같은지 확인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 아직 안 다뤘고, 제 생각에 지금 우리 수업에서 요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너무 과한 감이 있어서 안할것 같긴 한데,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인증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건데, 너무 당연해요, 힘든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포기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이걸 넘어서면 그만큼 여러분은 또 그만큼의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거니까 힘드셔도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일단은 이 타사 인증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